저 질문 하나 할게요. 한국에는 좀비도 있고 슈퍼보이도 있고 뭐 다양한 별명이 있는데 코리안 타이거로 별명을 지은 건 이유는 뭐고 그다음에 뭐가 다른지 좀비와 슈퍼보이 이런 선배들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진짜는 코리안 타이거입니다. 진짜는 코리안 타이거입니다. 진짜는 코리안 타이거입니다. 그날 이제 그 인상적이었던 건 싱가포르에서 저희 기자회견, 특유 기자회견에서 이게 정찬성과 최두호 선수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코리안 타이거가 진짜입니다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거 어떤 상황이었나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또 제가 왜냐면 어찌됐든 이제 번역을 해서 나가야 되니까 길게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좀 이제 또 표현이 또 조금 듣기 좀 그럴 수 있는 표현으로 또 나갔던 것 같아요. 뭐두 선수 다 너무 존경하는 선수고 저도 그 뒤를 이어서 또 떠오르는 또 스타로 올라가야죠 또. 그 최도호 선수 만났잖아요, 현장에서. 네네. 그 얘기하고 나서 만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만난 겁니까? 그 얘기하고 나서 만났죠. 아, 근데 도영이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최도호 선수는? 그냥 뭐그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이제 뭐 같이 운동도 좀 하자 뭐 오랜만에 경기하는데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느낌은 없었냐 뭐 이런 이야기 뭐그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예. 그 승리 후에 이제 주변 반응들이 좀 뜨거웠거든요. 아니 저희 네.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젊은 세대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정용 선수를. 아, 그렇습니까? 네, 뭔가 저도 패기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갔나 봐요. 그런 거좀 네네.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뭐 이렇게 그래도 UFC라는 무대에서 시합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뭐 오히려 관심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평소에는 뭐 알아보는 사람도 잘 없는데 그래도 경기를 하고 오니까 진짜 알아봐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선수로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자꾸 이게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아, 내가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용 선수도 MZ 세대인 거죠? MZ 세대가 뭔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예, 젊은 애들 보고 하는 것 같던데 나이대가 정확하게는 MZ는 맞는 거고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변에 어떤 MZ라는 게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표현이 좀 이렇게 확실하고 취향이 또 예. 확실하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 예, 저도 그런 쪽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좀 확실한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이, 젊은 팬들이 이정용 선수의 어떤 그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제 이정용 선수가 지금 MZ세대에 대해서도 잘 모를 만큼 그 다른 건 거의 신경을 안 쓰잖아요. 훈련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방해되는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뭐 운동 말고는 특별하게 뭐 관심이 가는 게 없어서, 뭐 이렇게 다른 뭐 돌아가는 뭐 세상이 돌아가는 걸잘 모릅니다. 일단 제가 그 경기 끝나고 이번에 8강전 끝나고 축하 이제 파티처럼 뒤풀이를 하는데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그 증언을 듣고 아 진짜 대단하다. 원래도 잘안 드시나요? 그런 술 같은 것도. 네, 원래도 잘 술을 뭐 즐겨서 먹진 않고요. 한 번씩 이제 뭐 좋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뭐한 번씩 마시긴 하는데 거의 이제 솔직히 경기 이기고 나서는 한잔 마실 수도 있긴 한데 기분이 그냥 뭔가 다음을 또 준비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승리한 기분이 좋지 뭐 굳이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뭐 일단은 싱가포르라는 나라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겨서 그런지 몰라도. 일상 자체가 운동에다 올인되어 예,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뭐 취미라고 손꼽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형들 만나고 뭐 좋은 분들 만나는 게 유일한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한 겁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냥 운동 시작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네네,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안 심심합니까? 뭔가 좀 무료하지 않아요? 아, 이게 정말 이런 삶좀 싫다. 가끔씩 일탈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예, 저는 또 특별한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뭐다 이제 좋은 분들만 계시니까 오히려 그분들 봐서라도 더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으니까 그게 또 저한테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는 코리안 타입입니다. 일단은 제 장점이 이게 맨날 반복 속에서도 그 안에서 뭔가 재미를 찾아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알려줘서 한건 아닌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옛날부터 좀 했었거든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제 유지가 돼서 그냥 뭐 평소에 맨날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재미를 느끼니까 뭐 특별하게 다른 취미를 갖고 싶다거나 뭐 심심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훈련하면서 재밌었던 건 뭡니까? 이거 조금 새롭게 느꼈다. 재밌 이거는 좀 신선했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계기. 아, 요즘에 제가 또 하체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스텝이랑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 제가 약간 상체 발달형입니다. 하체가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근육이 잘안 나오는 체형인데, 근데 또 하체를 또 많이 이제 훈련을 하니까 좀 밸런스가 맞아진다 해야 되나? 상하체 밸런스도 맞아지고, 뭔가 이제 운동할 때뭐 거울을 봐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예, 비율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하여튼 그냥 결국엔 운동으로 그냥 계속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를 계속 또 이제 한 이제 시작이니까 만으로 26, 27세니까 한 10년은 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득 한갈수 10년은 더 해야 되지 있습니까? 않을까. 10년 이렇게 갈수 있습니까? 일단, 왜냐면 저는 계속 강해지는 걸 느끼고 있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서, 뭔가 이제, 뭐, 벽을 느낀다면 이게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나중에 경기를 하더라도 지는 거는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뭔가 벽을 느껴버리면, 그거에 대한 솔직히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그런 벽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안 느끼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설사 벽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더라도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같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을까 네, 좀. 결국엔 또뭐 보완해서 다시 또뭐 챔피언이 돼야죠. 올라가야죠. 뭐 다시 그 선수한테 복수도 하고. 안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저번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주고받은 문자를 되게 재밌게 느꼈는데 네네. 보여주셨잖아요. 뭐였죠? 기억이 제가 잘안 납니다. 이거 얘야 이길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 쎄네 아이가 막 이런 거 아, 이번 그 시에빈 예. 상대로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님이? 엄마가 뭐라 했지? 그냥 안 맞고 이겨서 좋았다.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막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여성분이긴 하지만 또 강한 모습이 좀 많습니다, 엄마가. 네. 아니 이번 상대가 조금 더 투박해 보이잖아요. 어머니금이 보실 때 혹시 사진 같은 걸 보셨을라나요? 예, 제가 보여줬습니다. 저분 보여줬는데, 시에빈보다 훨씬 더 조금 약간 세 보이죠? 좀 예, 터프하게 생겼는데. 사진상으로는 세 보이죠, 예. 그거 뭐라 하십니까,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걸 이길 수 있겠나. 지금 엄마는 걱정이다, 지금. 엄마는 이제 항상 시합 소식만 들리면은 심장이 이제 철렁 내려앉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엄마 뭐, 아들 믿으라고 제가 또 그만큼 여기서 무너질 상황은 아니니까 저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꼭 이기라고 이제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더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국 선수들 중에 최고의 뭐 스타성으로 한 경기 한 경기 경기력으로 이제 증명할 테니까 뭐 혹시나 조금이라도 뭐 보기가 조금 싫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뭐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조금 더 성숙하게, 좀 프로로서, 뭐, 인터뷰도 좀 조심히 잘 하고, 예, 네, 그렇게 훈련해서 좋은 모습만 항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저는 약간 괜찮은데 그런 거 네, 유도 기자님은 다행히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는 뭐다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좀, 그래도 조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또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정서가 약간 그래가지고. 예, 정서가 또 있으니까 또 세게 얘기할 때는 또 세게 할 생각입니다. 너무 게으치진 않을 겁니다.